이게 보충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트 익스체인지 판결기하기를 거쳐서 이제 추결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네. 추결조 라인이 이제 히트 익스체인저, 이게 이제 히트 익스체인저고요. 히트 익스체인저 인, 그리고 요새 열병 거쳐갖고 여기 아웃. 그래서 일로 이렇게 배관이 흘러서 유랑계 거쳐갖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로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이제 부하를 다 쓰고 여기가 이제 온도가 이제 낮아지면은 얘가 이제 일로 수납펌프에서 이렇게 빨아 땡깁니다. 빨아 땡겨서 다시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순환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추결조고 그래서 이제 추결해서 이제 열을 이제 부하를 쓰는 거죠. 그때 이 수납펌프가 여기 있는 이제 추결을 된 열을 땡깁니다. 빨아 땡겨서 이제 여기 분배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 방 내부에 이제 부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자밸브가 두 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밸브 얘는 이제 이 난방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밸브 얘는 이제 이 온돌로 쓰는 이제 이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각각 부하를 써서 나오고 나와서 다시 요새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이제 여기 유량계를 거쳐갖고 이제 일로 이렇게 순환되는 이 라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는 이제 온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은 얘만 이렇게 순환이 되고요. 이렇게 순환이 되고 얘는 이제 일로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꼭지를 틀면은 이제 따뜻한 물이 나와서 이제 여기서 온수를 쓰는 이제 그래서 써서 나와서 이제 계속 이쪽으로만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컨트롤 터미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터미널을 보시면은 펌프 1이 이제 여기 있는 가압 펌프 1번 여기 빨간 색깔 이게 1번이고 그리고 펌프 2가 얘입니다. 밑에 되면 이렇게 돼요. 얘가 2번입니다. 펌프 2번 그리고 펌프 3번 그리고 펌프 4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펌프 5번입니다. 펌프 5번은 켜줄 때 있고 이제 끌 때가 있어가지고 물이 부족할 때만 켜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펌프 5번 이쪽이 5번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히터가 추결조 내부의 히터. 이게 히터입니다. 얘를 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룸팬이 이제 이 팬 룸 내부의 난방하는 이 팬이고요. 그리고 오버히팅 라디에이터가 이제 이 과열방지 팬. 이 보시면 밑에 이 팬 돌아가는 이게 이제 오버히팅 라디에이터 얘를 이제 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3웨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방밸브 A를 켜주면 이 방향이 일로 받쳐갖고 이제 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B를 켜주면은 얘가 일로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방향 전환에 대해서 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과열방지 팬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밸브 1, M밸브 2가 있는데 M밸브 1이 이제 얘가 M밸브 1이고요. 그리고 M밸브 2가 이제 얘가 이제 M밸브 2입니다. 그래서 M밸브 1은 난방, M밸브 2는 온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데 여기가 앰비언트 온도가 여기 이제 실내 그냥 여기 외부 온도입니다. 그리고 히트 익스체인저 인 아웃이 있는데 얘는 이제 파형열기관기에 들어가면 여기가 인이고요. 여기가 아웃입니다. 아웃 추결조로 들어가는 쪽이 아웃이고 지별부에서 나와서 블루 들어가는 게 인. 그리고 시티 워터 아웃이 이제 여기서 써가지고 들어가는 이쪽에 있는 얘의 아웃 온도가 시티 워터 아웃이고요. 그리고 핫 워터 아웃이 얘가 이제 핫 워터 아웃입니다. 그리고 히트 익스체인저 코일 인 아웃입니다. 코일이 이제 얘 온돌. 그래서 이 온돌에 들어가는 여기가 인이고 나오는 여기가 아웃입니다. 이게 인 아웃. 그리고 히트 익스체인저 팬 인이 있고 팬 아웃이 있는데 얘가 이제 이쪽 난방하는 얘가 이제 히트 익스체인저 팬 인이고 얘가 이제 팬 아웃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탱크 아웃. 스토리지 탱크 아웃은 추결조의 아웃쪽. 이쪽. 여기. 일로 이제 빨아 땡기니까 추결조 아웃 정도 이쪽이 이제 스토리지 탱크 아웃이고, 스토리지 탱크 인은 얘가 이제 스토리지 탱크 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컬렉터 센터. 컬렉터 센터는
지별부에? 지별판? 지별판 여기 센터. 센터 온도고. 그리고 컬렉터 인이? 이제 예, 이쪽 컬렉터 인입니다. 그리고 컬렉터 아웃 온도는 이제 나오는 이제 이쪽. 여기가 이제 컬렉터 아웃 온도고. 그리고 스토리지 탱크 이너. 휴교조 내부. 여기 물 차 있으면 여기 내부 온도가 스토리지 탱크 이너고, 마지막으로 룸이 여기 이제 방.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 내부에 이제 여기 방의 온도가 여기 이제 물기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이 태양 오수블러 장비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데이터 애케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각 이 온도가 PC랑 얘랑 PC랑 연결해가지고 저 온도가 이제 PC에 이제 저장 이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PC에서 제 온도들을 다 이제 대측이 되고 그 온도들을 다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어판, 기계장치부, 기계장치부에는 지별, 추별, 부하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 장치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